열린의회, 정책의회를 추구하는 7대 오선 시의회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보름 동안 206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206회 1차 정례회는 지난 1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는데요. 이날 본회의에는 오선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세 건을 상정 처리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오산시 주요 건설사업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요. 신장동 주민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되는 현장, 오산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현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난 위험에 처한 오산 종합시장 등의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정보통신과, 보건소 등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로 특별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23일까지 5일 동안 7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24일에는 2013년도 예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206회 1차 정례회는 2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될 예정입니다.